네, 오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. 이 과정에서 부산 초선 당선자 9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향후 당내 소장파 부활의 핵심 역할을 맡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조재형 기자입니다.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첫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. 경선에 앞서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선 총선 패인 진단부터 당의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난상토론이 이어졌습니다. 이 토론회는 당내 초선들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됐는데 이 중 부산의 초선 당선자 9명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. 이제 달라진 당의 모습에서는 비전과 정책 제시를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보고 뽑는 합리적인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구했습니다. 오거돈 전 시장 사퇴와 관련해서도 부산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구체적인 수습책 마련을 요구하며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부산시를 찾아 상공계와 여야 정치권이 함께 경제위기 극복 협의체를 구성해 시정 공백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하는 등 협력을 약속했습니다. 부산시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힌다. 통합당 부산 다선 의원들의 조심스러운 행보와 달리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9명의 부산 초선들이 향후 당개혁을 주도할 소장파 부활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.